김영욱은 황해도 신천 출신으로 1925년에 태어나 해방 후 월남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며 부유한 집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복싱과 승마를 배웠다는 말도 있었죠. 소문에 의하면 김영욱은 일본 헌병 보조원 출신으로 해방 이후 좌익들에게 찍히면서 월남했다는 말들도 있었으나 김영욱이 직접 진술한 바에 따르면 공산군 억압에 견디지 못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월남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육군사관학교 8기생으로 입교했는데 육사 8기는 6개월간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된 기수로 무려 1200명이 임관되어 육사에서 최다 임관을 기록하고 있죠. 동기생으로 박정희의 처족하였던 김종필이 있었는데 김종필이 8기의 우등생이었다면 김영욱은 성적이 최하위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8기의 우등생들은 일찍이 육군본부에 배치되며 박정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반면 김영욱은 전방소대장으로 나가 전전합니다. 참고로 육사 8기는 한국전쟁 당시 소대장으로 약 3분의 1이 전사했지만 김영욱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심지어 을지무 공훈장까지 받았었죠. 그리고 1961년 김영욱은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의 핵심 멤버로 참여합니다. 쿠데타 당시 핵심 세력은 육사 8기생으로 김영욱은 동기생들 사이에서 연락책을 맡으며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국가재건 최고회의 최고위원을 지내고 운영기획위원장을 지냅니다. 그리고 1963년 7월 김영욱은 중앙정보부 부장으로 임명됩니다. 김영욱은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의 충복으로 그에게 있어 박정희의 말에 토를 달거나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그만큼 박정희에게 충성했고 그 충성을 증명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김영욱은 중앙정보부장 시절 악명 높은 부장으로 남산 멧돼지, 나르는 돈가스, 공포의 삼겹살 등으로 불리며 중앙정보부는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1964년에는 인민혁명당 사건을 기획하여 언론인과 교수, 학생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켰으며 1967년에는 이른바 동백님 간첩단 사건을 기획하고 수사하기도 했죠. 그리고 김영욱은 박정희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 아닌 이른바 3선 개헌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사찰 회유 협박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특히 3선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찬성으로 돌리기 위해 여자 문제로 약점을 잡았습니다. 사전에 여자를 매수하여 유혹하는가 하며 사진을 찍으며 곤경에 빠뜨립니다. 여담으로 여자 문제로 별로 약점이 잡히지 않는 의원들에게는 자네는 무슨 재미로 사나 하며 걱정해 주었다는 소문도 있었죠. 이처럼 김영욱은 3선 개헌 통과의 1등 공신이었지만 개헌이 통과된 직후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경질됩니다. 김영욱이 중앙정보부장에 앉아 있었던 기간은 6년 3개월로 18년에 걸친 박정희의 집권 기간 중 무려 3분의 1이 넘는 기간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를 경질한 걸까요? 이는 김영욱 부장의 권력 남용과 의정활동 간섭이 도를 넘자 국회의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3선 개헌을 조건으로 김영욱 해임을 요구했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도 권력의 2인자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김영욱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죠. 김영욱은 1969년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중정 시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물러나는 이 마당에 망고의 역적 소리를 듣더라도 양심의 추호의 가책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나는 국가와 대통령께 충성을 다 바쳤다. 그러나 사실 김영욱은 중앙정보부장 시절 지은 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악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내기 골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김영욱은 골프 내기에서 질 때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정말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했죠. 먼저 내기를 하다 질 것 같으면 판돈을 배로 올리는 대따블 혹은 애 따따블을 부릅니다. 이후에도 불리해져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면 수행비서가 급하게 뛰어와 각하가 급하다고 찾으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영욱은 왜 하필 이때 대통령이 나를 찾느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각하가 찾으시니까 가야겠네 하면서 골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신진자동차의 김창원 사장은 김영욱 부장과 자주 내기 골프를 쳤는데 사람 좋던 김창원 사장은 항상 김영욱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이에 김 사장은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했죠. 김영욱에게 돈을 안 잃은 사람 없고 김영욱에게 돈을 따본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상대를 안 할 수도 없다. 그리고 김영욱은 중정에서 물러났지만 8대 총선에서 공화당 의원으로 입성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화려하게 부활하는가 싶었지만 1972년 유신체제가 발표되어 국회가 해산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다음 해에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의원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공식적으로 버림받게 됩니다. 이에 김영욱은 박정희에게 분노했고 그가 선택한 것은 박정희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원망은 곧 미국 망명으로 이어집니다. 중정부장 시절 이미 해외로 많은 재산을 빼돌린 상태였고 망명 결심 이후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추가로 돈을 보냅니다. 훗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가 해외로 빼돌린 금액은 2천만 달러로 당시 한국 정부의 외환 보유고가 3천만 달러인 것을 볼 때 엄청난 금액이었죠. 소문에 의하면 김영욱이 돈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데는 유명 여배우가 가담했다고 하는데 정보부장에 있으면서 수탈한 달러를 여배우가 여러 차례 나눠서 홍콩으로 운반했고 그 돈은 홍콩을 거쳐 스위스에 있는 김영욱의 비밀계좌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의 자식들은 이미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아내가 73년 1월 미국으로 떠나면서 이제 한국에는 김영욱 혼자만 남게 됩니다. 73년 4월 김영욱은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명분으로 대만으로 건너갑니다. 실제 당시 대만에 권위 있는 학술원에서는 김영욱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준다며 초청장을 보낸 상태였죠. 대만에 도착한 김영욱은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는 취소하고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하며 미국으로 망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슨 비밀을 폭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미국 한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했죠. 먼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균은 김영욱에게 정중히 예를 갖춘 편지를 보내 귀국을 종용했지만 김영욱은 이를 무시합니다. 이후 김영욱을 설득하기 위해 육사 동기이자 친구인 김종필을 특사로 보내 귀국을 설득했지만 김영욱은 이 역시 거절합니다. 결국 1977년 6월 6일 김영욱은 뉴욕타임즈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비리를 폭로합니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악역을 도맡았던 이가 반대로 박정희 정권을 겨냥한 놀라운 사건이었죠. 당시 뉴욕타임즈는 김영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김영욱은 박정희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결별한 가장 저명한 한국 지도자이다. 이 인터뷰에서 김영욱은 이렇게 말하며 박정희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박정희는 점점 영구 집권을 위한 독재자가 되고 있으며 부도덕한 인간으로 그의 사상을 믿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하야해야 하며 새로운 정부가 선출돼야 한다. 그리고 김영욱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는데 미국에서 일명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죠. 이 사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사업가 박동선이 미국 정치계에 로비 활동을 한 것이 미국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김영욱이 6월 22일 예정인 프레이저 위원회의 청문회에 나가서 증언한다는 사실이 한국에 알려집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욱과 같은 황해도 출신이자 군 선배인 무임소 장관 민병권을 특사로 보냅니다. 6월 19일 민병권은 김영욱을 찾아가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와 김영욱이 평소 좋아하던 인삼과 오징어포 등을 선물로 가져와 건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오기 힘들다면 청문회에 나가지 말고 제3국에 있어 달라고 말했지만 김영욱은 이를 거절합니다. 다음 날인 6월 20일 민병권이 김영욱을 다시 찾아와 만약 청문회에 나간다면 박 대통령이 박동선 사건에 개입됐다는 사실만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1977년 6월 22일 김영욱은 미국 연방하원의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가 박정희 정권에 대해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김영욱은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의 몰랐지만 지금은 많이 알려진 내용을 증언했죠. 박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그와 대결했던 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과 미국 정책을 좌우하는 미국 국회입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개인 김대중 씨의 문제를 그는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또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인 미국 국회에 대해서는 박동선 뇌물 공작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7월 11일 프레이저 청문회에 두 번째로 나가서 또 다른 증언을 시작했죠. 공화당 정권은 처음에는 잘 운영되었으나 삼선 개헌으로 파멸을 초래했으며 학원, 종교덜론 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김영욱이 중앙정보부장 시절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과는 각종 정치 공작으로 악연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욱은 박정희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진 후 반독재 투사를 자처하면서 친김대중 노선을 표방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한 기자는 김영욱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김영욱은 71년 대통령 선거 때 비밀리에 김대중 후보의 선거자금도 댔다. 이는 자신을 잘라버린 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여기에 야당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권주자가 된 김대중 씨를 붙잡아야 한다는 계산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영욱이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에는 미국에 거점을 둔 한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인 한민통과도 접촉합니다. 한민통은 김대중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조직으로 유신체제 타파와 민주헌정 질서 회복, 남북통일을 목표로 합니다. 당시 김영욱은 한민통 사무총장인 이근팔과 만나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4차 총회 개최를 축하한다는 내용의 전보를 보냅니다. 나는 항상 당신들의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우리의 활동이 조만간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대해 이근팔 사무총장은 김영욱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었죠. 선생님의 노선이 우리 운동의 목적인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김대중 씨의 구출 등 여러 면에서 일치됨을 발견하여 매우 감동입니다. 한미 관계가 박동선 사건 등으로 오늘날과 같이 악화되어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의 국가 안보 자체가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 염려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김 선생님의 앞으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미국 내 교포신문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는 박정희 대통령을 상당히 자극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김영욱은 박정희에게 잊을 수 없는 치욕을 주는 데 성공했지만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증언을 마친 김영욱은 박 대통령에게 또 다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박정희 정권의 비리를 정리해서 회고록을 출판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김영욱은 청문회에서 박정희의 모든 문제를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회고록에 더욱 주목합니다. 실제 프레이저 의원은 김영욱이 청문회에서 자신이 아는 사실을 충분히 진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그를 압박하기 위해 김영욱이 미국으로 빼돌린 2천만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재산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죠.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김영욱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시도합니다. 김영욱과 친분이 있던 윤일균 중앙정보부 해외 담당 차장을 밀사로 보내 큰 돈을 주고 회고록 원고를 사들이는 등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입니다. 결국 윤일균은 김영욱을 상대로 사흘 밤낮을 설득하여 복사지 2,000장 분량의 방대한 회고록 원고를 건네받는데 성공합니다. 그 대가로 50만 달러를 제공하고 김영욱의 여권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에게 치욕을 준 김영욱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상태였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김영욱은 중앙정보부 해외 담당 차장 윤일균으로부터 거액의 원고료를 약속받고 10월 1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공항에는 프랑스 공사 이상열이 마중 나와 있었죠. 이후 김영욱은 프랑스 파리의 카지노에서 며칠째 도박에 빠져 있다가 10월 7일 의문의 실종을 당하게 됩니다. 김영욱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으며 아직도 그의 실종을 두고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의 실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주장들 중 그나마 가장 유력하고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2005년 진실위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때는 1979년 9월의 어느 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김영욱이 프랑스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프랑스 중정 거점장이던 이상열 공사에게 김영욱의 제거를 지시합니다. 이에 따라 이상열 공사가 적임자로 선택한 이들은 당시 프랑스 현지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던 중앙정보부 요원 2명이었고 이들은 동유럽 출신의 조력자 2명과 함께 김영욱을 처리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렇게 1979년 10월 7일 이들은 김영욱을 납치해 파리 근교로 끌고 가 총으로 처리하며 김영욱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진실인은 이와 함께 김영욱을 8.15 유인하는 과정에 관련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연예인들을 면담한 결과 개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는 김영욱의 며느리 김경옥 씨는 진실위의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남편에게 듣던 얘기와 달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버님이 서울로 납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아버님이 파리에 머물며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고 스위스로 건너간 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매우 화난 상태에서 집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다. 아버님은 분명히 파리에만 머물지 않고 스위스도 방문했었다. 진실위 쪽으로부터 아버님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으며 전화 한 통 받은 바 없다. 과거 구치소에서 김재규 부장의 신복이었던 박선호 과장을 만났다는 A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영욱이 청와대 지하실에서 제거된 것은 틀림없다. 박선호 과장이 김재규 부장에게 들은 내용을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는 김영욱을 비행기 짐짝에 실어 한국으로 데려왔고 청와대 지하실에서 온몸이 묶인 채 박정희 대통령 앞에 놓여졌다고 주장했죠. 여기에 김영욱이 프랑스 파리에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미국에서 작성된 문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 국부무가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이 문서에 따르면 김영욱은 한인 남성 한 명과 함께 파리를 떠나 스위스 취리히를 경유해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고 말합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그러나 거기서부터는 행적이 묘연하다고 적고 있죠. 한편 중앙정보부 공작원 출신 이모 씨는 자신이 김영욱 실종 사건에 참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김영욱이 한국 여배우와 만나기로 약속한 레스토랑에서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김영욱에게 그 여배우가 보낸 안내자 행세를 하며 납치했고 이후 파리 북서쪽 외곽의 양계장으로 데려가서 처리했다고 말했었죠. 실제 김영욱은 실종되기에 앞서 여배우로부터 받은 편지를 갖고 있었고 자신의 회고록을 구술받아 집필하던 김경재 의원에게 그 여배우가 보낸 연애 편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앞으로 해외여행이나 하며 함께 보내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에 김경재 의원은 김영욱 씨가 여배우를 만나기 위해 보디가드 없이 파리로 갔다가 실종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당시 김영욱이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올 만큼 푹 빠졌던 미모의 한국 여성은 누굴까? 이에 대해 여배우 최지희 씨가 언급되기도 했지만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김영욱이 실종되던 1979년 10월 7일 일본 도쿄에 있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30년간 써온 일기를 공개하기도 했죠. 그리고 김영욱의 실종설이 언론에 최초 보도되기 시작한 1개월 뒤 유족인 아내 신영순 씨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고소장에는 한국의 공권력이 남편인 김영욱을 살해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차지철 경호실장, 이상열 프랑스 공사 등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 고소는 기각되고 말았는데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리고 1982년 검찰은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김영욱을 기소합니다. 사실상 피고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불참하는 재판인 궐석재판이 진행되었고 김영욱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김영욱을 겨냥해 제정된 이 법은 중죄인에게 궐석재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유죄 선고에 대한 상소가 불가능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는 처벌 규정 등도 담고 있죠. 김영욱의 부인인 신영순 씨는 1990년 이 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1996년 특조법 전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김영욱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신군부에 의해 몰수된 김영욱의 토지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이에 서울지법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죠. 국가가 82년 김영욱 씨 소유 토지를 몰수한 행위는 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효가 된 만큼 김 씨의 유족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돼 되돌려줄 수 없게 된 이상 당시의 가격인 18억 2천여만 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영욱의 장남 김정환은 2001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어머니와 동생은 김정환의 아내 김 씨에게 김정환이 살던 미국 집의 상속 목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환의 아내 김 씨는 왜 시아버지 김영욱의 실종에만 다들 관심이 있고
왜 우리들 재산 싸움에는 관심이 없냐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죠. 그리고 김영욱의 묘는 미국 뉴저지에서 발견됩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1979년 10월 7일이 적혀있죠. 또한 김영욱의 묘 바로 뒤에는 그의 아들인 김정한 씨가 같이 묻혀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